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 이제 세 번째 장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의 개종 이후 기독교는 카타콤의 음습한 어두움으로부터 궁정에서 특권을 누리는 위치로 옮겨갔다. 사세기를 박해받는 소수의 입장에서 시작했던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로서 그 세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제국의 권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체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를 섬기기 위해 교회는 그 교리를 정비하고, 요 부분을 공부한 거죠.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수도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다음 장이고요. 또한 이 시기에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이교도를 교화시키기 위한 선교사를 모집하고 파견하는 동안에도 야만족이 제국의 서부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걸 다시 장으로 구분해서 보면, 자, 제왕이 호를 내려다, 콘스탄티누스,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리고 수도원운동, 아우구스티누스, 교황제도, 동방정교회, 그리고 선교, 이렇게 8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이번 제세 번째 챕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거죠. 요게 중요한 질문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당대에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가장 대표적인 말이었을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두 질문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한국말은 유라는 말을 번역을 못해요. 한국말은 2인칭을 부르는 존칭어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2인칭을 부르는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렇게 2인칭을 의미할 때는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해요. 당신이라고 해도 평칭입니다, 한국어로는. 그래서 할수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로만 해도 You are the Christ예요. 존댓말 같은 거 없습니다. 영어에 뭐 헬라 이런 존댓말 없어요. 한국말은 존댓말도 이렇게 위아래가 발전된 언어이기 때문에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는 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냥 두 내용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그렇지만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지금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Who Jesus is, 이거 갖다가 The Identity of Jesus라고 하고,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크리스탈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사람들의 답이 있겠죠. 그 답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죠. 특이한 유대인 랍비다, 사랑의 천국을 전파했다, 사회적 혁명가로 로마의 전제정치 종식을 목표했다, 비현실적인 몽상가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지구상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여 지구상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랬던 인물이다, 뭐 옛날에 많이 했던 오페라 그 뮤지컬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다, 이런 말 가지고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동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되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어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계속 알려줬지만 하나님이 알려줬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I tell you,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지고 교회를 만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만듭니까? 교회의 재료는, 교회를 짓는 건물 재료는 신앙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말은 벽돌이란 말이고 돌이란 말이에요. 돌, 건축 재료. 그러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건물을 이루는, 주님의 몸이라는 세포를 이루고 주님의 몸이라는 건물의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은 또 베드로인 거예요. 마치 자석에 쇠가 연결되면 계속 그 쇠들도 자석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신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숙모와 예배의 대상이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트라는 말은 인카네이트라는 말은 육체를 입는다, 육체가 된다라는 단어이고 거기서 명사가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성육신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자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성자가 거룩한 성자가 아니죠. 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하면 God became flesh, the word became flesh.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 성자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 예,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 중요한 네 번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두 번째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다음에 431년인가 30년에 에페소스에서,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에서 회의를 했는데 요 칼케돈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 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양성할 때 그 양성이 신성, 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100% 하나님, 100%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시자 진정한 인간이시며 혼란이나 변화나 분열이나 분리가 없는 두 본질, 다시 말하면 신성으로서는 성부와 똑같고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과 똑같다. 한데 모여 한 위격을 형성하셨다. 그러니까 한 분, 한 위격, 두 본성. 아까 삼일체는 어떻게 했어요? 한 하나님, 세 위격 이렇게 얘기했죠. 삼일체는 세 위격의 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 또 그 삼일체 중에 성자이신 예수님만 얘기할 때는 한 분이시면서 두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두 본성인데 인성을 갖고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되시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소위 천국이라는 곳에
성자는 부활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칼케돈 신경, 이것을 크리드를 정통 그리스도인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지만 이집트나 시리아나 인도 등의 일부 신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보통 이 3세기는 삼위일체가 정립이 됐다면 4세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더 규명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381년, 431년, 451년. 다에게 일 끝에가 일자가 붙네요. 325, 381, 431, 451. 요 네 번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했고 무슨 의미인가가 이번에 공부하는 건데 요 공부는 네. 아니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몸으로서 인성. 네. 자, 이것을 그리스도론, 기독론, 크리스탈라제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세주의 존재 속에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고 요것이 교회사에서 정립된 때가 바로 325년에서 451년까지 그러니까 3세기와 아니야 4세기와 5세기 요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회는 모하메드론이 없고 불교에는 부처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왜 기독론이 있느냐? 이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리가 나와서 소위 기독론이란 말이 생겼다. 아주 독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처음부터 신학교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누군지에 대해서 집중했고 그래서 J.S. 웨이얼, 이게 웨이얼이니까 뭐예요? 고래잖아요, 고래. 이분은 라스네임이 고래입니다. 뭐 라스네임 영어 이름 보면 뭐 재밌는 거 많죠. 뭐 여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레라는 교수님은 케임브리지의 교수였는데 학부 학생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 심오한 본능이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가장 안전한 설명은 우리의 찬양 속에 있다고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교회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교회이지 사람이 모든 정확한 교리를 신봉하는 학파는 아니다라고 이 교수님이 정리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널리 불렸던 모든 찬송은 항상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예수를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신경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음악의 가사 안에서 신약 교인들이, 신약 성경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 핵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경건한 학자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기독교의 실제이기 때문에 제이저스 이즈 크리스찬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로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이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요한복음 1장 18절 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예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표현할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1장에 사람의 모양 이런 말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원칙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가장 정확한 표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제위 성자,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전에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became.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뭐 18절.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기초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이건 뭐냐면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지만 시간을 증발하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한 점에 보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2세기니까 교회가 끝나고 교회가 끝날 때가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세기 100년이 넘으면서부터 예를 들면 유대 배경으로 나온 에비온주의는 아까 양자론처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은 신인 건 맞지만 사람의 몸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벌써 2세기부터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세기, 5세기, 325년부터 451년 사이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은 아니다. 이게 브루스 셸리가 자 그렇게 말을 붙이는데 이게 얼마나 맞나 모르겠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분류할 수 없고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예외의 존재이시다. 신경의 놀라운 점은 예를 들면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 칼케돈 신조 같은 신조, 신경의 놀라운 점은 그분의 신비를 깨뜨리진 않았다. 이런 신조를 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훼손시킨 것은 아니다. 그분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흐트러놓은 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대로 신비 그대로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그분을 100% 정의했다고 믿지 못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니케아나 칼케돈의 신경에 대항해서 언제나 그거 정말 맞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처럼 신학교 1학년 학생에게 삼일체나 기독론의 논쟁을 가르치다 보면 저처럼 선생은 언제나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브루스 셸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진리를 자꾸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 근데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반항하고 싶어서 질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분명히 믿긴 믿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은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이 인머추어,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 성숙하지 못한 인머추어 센서빌리티를 가지고 리볼트를 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신학이 결정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감정이 결여된 냉혈안의 모임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난 그런 거 짜증나. 지난번에 말했듯이 나는 꽃은 좋지만 식물학은 싫어. 이러는 것처럼 아유 나는 그냥 단순한 예수가 좋아. 영적인 천재가 좋아.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좋으신 유대인 정말 그 하층민이었던 예수님이 좋아. 떨어지는 참새도 사랑하시고 시드는 들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좋아.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미숙하고 소박하고 낭만적으로 그렇게 믿고 말 거야. 자꾸 신학 같은 거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기한테는 좋아요. 남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감상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독교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예수, 자,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예수라는 집 안에 들어가니까 성부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그 예수라는 집 안에 데리고 가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 삼위일체로 설명이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란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만 들어가야 성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나를 그 집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네. 이거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러한 현실을 처음부터 실감했는데 이성적인 신앙의 견지는 신자로서의 도덕적 의무고 책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말로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이게 전파가 되니까. 그리하여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100% 인간이니까 인간의 생명, 그리고 100%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콜릴레이트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진술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hey seeked some statement that would correlate the human life and the divine life in Jesus Christ.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생애와 하나님의 생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애,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라이프를 꼭 생애로 번역해야 돼요? 생명, 이렇게 번역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번역 수정표를 해드릴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양대 학파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쿠스 학파가, 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의 가장 북쪽, 이집트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이집트는 북쪽이 지중해 쪽이니까 북쪽이 가장 위에요. 그죠? 자, 이집트의 그 삼각주, 이 나일강 삼각주의 제일 끝에 있는 데가 알렉산드리아고, 안티오쿠스는 지금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 지역인 곳에서 터키 지역이 안티오쿠스입니다. 이 양쪽에 학파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육신이 말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닐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닌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다 강조했고 천국에서 시작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무엇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표현하는 것, 출발점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안티오쿠스 학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다 강조해서 지상에서 출발해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자, 다시 오리게네스로 가면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태두이고 185년에서 254년경, 그러니까 2세기, 3세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다, 갓맨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딱 두 개를 드러내면서 한 분이신 분으로 얘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 맨자가 틀렸네요. 그죠? 예. 갓맨, 요런 용어를 주조했는데, 이 오리게네스는 플라톤 사상에 힘입어서 신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심오하고 열렬한 신비주의를 형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류가 만난다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신자는 이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25년 회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니사의 그레고리, 아까 말했던 이 카파도기아 세 교부 중에 3명인 니사의 그레고리스는 로고소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신적 인간,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말한 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한 대로 연합된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인성도 100%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100% 가지고 계시다. 신성과 인성은 각각 존재하고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서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교환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일하실 때도 있다. 어떨 때는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능력으로 봤어. 신성으로 봤어.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파.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교환된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 표현 같아요. 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안티오코스 학파부터 보면 성경을 보다 단순하고 역사적 양식으로 해석했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모습을 좀 더 강조하고 예수의 모범,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덕을 발견했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의 의리의 스승이고 따라야 돼. 이런 걸 강조하면 100%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의지는 승리를 거둠을 입장했다. 보통 인간의 의지는 죄를 즐겨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강조하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전체의 설명의 흐름이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결국 안티오코스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에딘버러 대학 뉴 컬리지의 교회사와 개혁신학 교수는 육체와 영혼의 연합,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영혼의 연합은 그 어떤 면에서도 인간성의 완전성과 정상성을 연합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에 신성은 신성대로 분명히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 분명히 있지 예수님이 신성 때문에 인성이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이 한데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있는 게 아니라 둘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두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게끔 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 예수는 말씀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릇처럼,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지 그냥 선지자나 사도들보다 좀 더 훌륭하신 분. 선지자나 사도들은 그냥 완벽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게 완벽하다, 이렇게 이해하다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라는 곳에, 성전이라는 껍데기에, 인간 예수라는 성전이라는 껍데기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안티오코스와 알렉산드리아가 서로 이렇게 정치 싸움, 세력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자 보세요. 맨 밑에부터 얘기하면 장로가 개교회로 목회하는 사람을 하겠죠. 장로를 7, 8, 10, 12명씩 이렇게 있으면서 전체의 하나의 교구를 이루는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하고 주교라고 한다겠어요. 이 장로는 장로이면서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자, 그런데 이 감독들 중에서 큰 도시의 감독은 좀 더 훌륭하다고 해서 대감독, 대주교, 알치비숍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쿠스, 예루살렘. 교과서에서 네 개만 얘기하는데 다섯 개가 초대교회의 다섯 개의 총대주교라고 해서 패트리아크라고 또 따로 불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다섯 개가 자기들 밑에 더 많은 감독, 더 많은 교회를 두기 위해서 서로 세력 싸움도 하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내용에는 정말 치사하고 음모와 술수가 있는 많은 그런 싸움 이야기가 나와요. 좀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세력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크게 두 파로 나눈다면 예, 알렉산드리아는 로마를 붙들었고 안티오코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붙들었는데 예루살렘은 어디 갔냐? 예루살렘은 상당히 상징적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교회의 본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출신의 지도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걸 봐서 예루살렘 좀 상당히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러자면 알렉산드리아는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등장한 동방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질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로마는 한동안 서방의 세력을 심는 것에 만족했지만 동방의 새 로마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날로 높아져 가니까 그들의 교만을 불편하게 바라보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와 알렉산드리아가 서로 동방의 두 라이벌이 서로 경쟁하면서 안티오코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붙잡았고 알렉산드리아는 로마를 붙잡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25년부터로 쳐도 돼요. 결국 이 325년부터 450년 이 100년 어간 동안에 동방교회에 중요한 이단이 세 번이 등장했는데 그런 이단으로 인해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라오디게아의 목사인 장로인 아폴리나리우스예요. 자, 라오디게아도 기억 안 해도 되고 아폴리나리우스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보다 젊은 나이가 어린 친구였고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에 속해 있었지만 목회했던 곳은 이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안디옥 학파에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은 육체와 영혼을 포용한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Human nature embraces the body and soul.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좀 더 가봅시다. 아폴리나리우스는 말씀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실 때 인간의 이성이 없어지고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영혼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말씀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아리우스가 자꾸 예수님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야. 말씀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껍데기에 그냥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그 몸사의 본질적 연합을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성은 그래서 구원의 도구가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성을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이나 이런 것이 구원받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국 성육신은 신적인 말씀이 하나의 육신을 입은 성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자, 결국 뭐냐면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아주 강조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분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약시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은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몸은 인간의 몸,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교부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말도 안 되냐? 복음서는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이다.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그분도 육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이 있으면 그분도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분 우리가 영혼이 있으면 그분도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몸은 인간의 몸이고 영혼은 하나님이면 그거는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내가 언제 올지 그 성부만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때로는 피곤해 하셨고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카파도기아 교부의 한 명인 나지안 주스의 글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선택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본성의 이성적 영혼을 대체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뀌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랑 똑같은 영혼이 아니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영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다. 그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정리한 말은 취함을 받지 않은 것은 복원될 수 없다. What has not been assumed cannot be restor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보세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도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어야만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폴리나리스는 예수님의 몸은 우리랑 똑같은 몸이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야. 우리 영혼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 몸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다. 이것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회의하기 위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330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천도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일거에 묵살합니다. 그의 이론은 성육신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할 때 그 육신은 단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홀맨, 온전한 전인을 의미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는 로고스의 영혼 더하기 인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폴리나리우스 어려움은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가 뭘 주장했는가? 그는 인간의 몸에 인간의 영혼을 빼고 그 영혼 자리에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은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이단은 네스토리우스인데 네스토리우스는 지금도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네스토리우스가 한 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이 말을 네스토리우스 때문에 명확하게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학파니까 좀 더 인성을 강조했겠죠. 안티오쿠스 출신으로서 428년에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이 됩니다. 자신의 스승인 몹스에스티아의 테오도레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낳은 분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분한테는 이게 걸린 거예요. 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원래 그 말로는 테오토코스고 이 테오토코스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이렇게 담고 다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게 네스토리우스한테는 마리아를 강조하는 말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되게 싫죠.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 이 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느낌이 어떠세요? 예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세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성부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들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방식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이 테오토코스는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도들은 하도 마리아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두 위격의 연결을 주장하는 테타, 다시 말하면 두 분이라는 걸 많이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정은 없어. 그러나 구세주의 인간성의 실제와 진실성을 인성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두 본성이 연합된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느슨한 결합 내지는 혼합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리의 아들이라는 두 아들로 분리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인간적 행위와 그의 고통을 신성에 의거한 것으로 돌리기를 거부했다. 다시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은 안 죽었다고 말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분리시키며 그분에 대한 예배는 연합하여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분이 한 분인 거 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이 두 본성인데 이분은 좀 더 이 둘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아까 그 삼일체에서 셋을 강조 하나를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라고 하면 어떻게 신이 여자한테 태어나느냐, 이게 뭔가 성차별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품질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면 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3일 태어난 지 3일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30살 먹으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 하나님성과 사람성을 떼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성, 사람성이 있지만 완벽하게 연합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다시 잘 나가다 좀 헷갈리는 것 같죠, 느낌에. 자, 보세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된 이유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몰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유대인과 이단을 혹심하게 비판해서 많은 적을 만들고 특별히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나 또 이 안티옥 학파와 이 대적이 알렉산드리아니까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키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 잘 걸렸다 꽉 물었다는 거예요. 이 키릴은 뛰어난 설교자이고 신학자지만 논쟁에는 인정사정이 없던 사람이었고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특별히 본인이 이
치리했고 본인이 재판에서 정죄한 알렉산드라의 성직자들의 불평을 네스토리우스가 동조했기 때문에 너 한번 잘 걸렸다. 한번 싸워보자.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붙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8년 말경에 키릴이 공격을 시작하기를 공격을 시작할 때 로마가 한편이니까 로마에 가서 축출된 성직자를 받아들인 네스토리우스를 공격하기 위하여 로마의 감독 셀레스틴을 자기가 한편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막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또 열게 됩니다. 자, 325년, 381년, 43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에페소스. 자,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을 지지한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그럼 한번 열어봐라 해서 열었죠. 키릴은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시리아 대표단이 도착해야만 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도착하지도 하기 전에 그를 정죄를 딱 해놓고 로마 대표단에 참석해서 키릴의 행위를 지지하고 그래서 결국 시리아 대표단이 와보니까 우린 회의 끝났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둘러싼 음모와 흉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스토리우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이 바운데를 정확하게 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윌리스턴 워커는 미국 교회사가인데 교회 역사상 가장 구역질나는 싸움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이 3차 공의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4차 회의는 이 3차에서 이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더 헷갈리는 더 심란한 그런 싸움 얘기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 에페소스 공의회를 한 결과 테오도시우스 2세가 네스토리우스를 밀어주고 싶었는데 결국 축출했고 그래서 450년경에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31년이니까 약 한 29년을 더 살은 거죠. 그래서 이 브루스 셸리도 오늘날까지도 과연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단이었는지 그가 얼마만큼이나 잘못된 이해와 해석의 희생자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 그가 이 경계선에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었다. 잘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뒤로 네스토리우스의 제자들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까지 가게 됐고 교회를 성립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엄격하고 왕성한 수도원주의를 만들고 뛰어난 신학적 체계를 만들고 활발한 선교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래서 아주 강하게 교회가 살아남아서 남인도 서쪽 해안지방인 말라바르 또 인도지역 또 그 중앙아시아 투르크스탄 이런 데까지 나가고 780년에는 티벳으로 그리고 14세기에는 824년에는 중국 중앙부까지 진출하고 14세기에는 중앙아시아에 10개의 큰 교회가 있었고 현지인 성직자도 있었는데 1380년에 무슬림 정복자 타메르 레인의 혹독한 박해로 완전히 없어지겠다.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 때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십자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는 오늘날에도 이라크나 이란이나 시리아에 8만 명, 인도에 5천 명, 미국에 2만 5천 명 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스토리우스 때문에 이 예수님을 둘로 나눠선 안 되고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네스토리우스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테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은 여자라는 표현을 반대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정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나는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네스토리우스는 그 다음에 유티케스라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나오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근처의 한 수도원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유티케스예요.
유티케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안에 인성이 흡수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로 신성 따로 인성 따로 마치 두 분인 것처럼 두 펄슨처럼 그렇게 강조했다면 이 유티케스는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은 사라졌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섞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할 때는 네스토리우스처럼 두 분처럼 설명하면 안 돼 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본성이라고 말하면 유티케스처럼 한 본성처럼 설명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유티케스의 설명을 단성론이라고 부르는데 모노피사이티시즘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너무 밀접하게 조합해서 인성이 신성에 포함된 것처럼 바닷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듯이 인성이 그의 신성에 용해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대속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인 인성이 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신비가 사라져서 인성이 부인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플라비아누스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가 유티케스를 회의에 불러다가 네 주장을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를 안 하니까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자 유티케스는 알렉산드레로 얼른 가서 또 이제 두파니까 총대주교 디오스쿠로스의 지지를 얻어서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회의를 열었는데 이건 공의회까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냥 제국회의, 그냥 종교회의라고 해요. 이것이 에페소스에서 열었는데 449년에 열었는데 이것은 에페소스 공의회라고 하고 그냥 에페소스 회의라고 말하고 이건 공의회가 아닙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별명을 강도들의 회의라고 별명을 줬는데 왜 그랬냐면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와 알렉산드레 감독 디오스크로스가 유티케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449년에 에페소에서 종교회의 시나드를 열고 그러니까 431년 1차 에페소스 공회랑은 헷갈리면 안 되죠. 자, 황제는 사회는 이 환관인 크리사피우스에게 맡겼고 디오스크로스 지지 감독 150명이 참석해서 로마에서는 부제가 그러니까 신부가 아직 안 된 거죠. 집사죠. 부제는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힐라누스가 와서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회원권 없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회의장 밖에 많은 깡패가 몽둥이를 들고 진을 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로 쪼개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동원센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플라비우스 감독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말할 기회도 주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라비아누스는 니케아 신경에 없는 두 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정죄를 받고 그래서 회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 플라비아누스는 폐위하고 유티케스는 복권되고 또 로마 감독 레오 1세의 토메라는 이 전통적인 서방교회의 가르침을 읽지 말라고 결정합니다. 로마 교회의 집사 힐라누스는 우리는 항의한다라고 소리쳤으나 깡패들이 난입해서 묵살되고 플라비아누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며칠 후 사망하고 보고를 들은 로마 감독 레오 1세는 에페소스 종교회를 강도들의 회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테오도시우스 2세가 황제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고 나고 그의 여동생의 남편인 마르키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공의에서 4차 공의로 넘어가기 사이에
349년이죠. 349년 에페소스 종교회가 있었는데 449년 에페소스 종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의회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 후에 칼케돈에서 공의회를 열었는데 이때 아까 말한 그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열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근처가 이 칼케돈이고 칼케톤이 아니라 칼케돈입니다. 자꾸 제가 스펠링을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칼케돈. 자, 400여 명의 감독이 참석해서 강도들의 회의의 조처를 비난하고 디오스코로스를 고발하고 니케아 신경의 새로운 조항과 신학적 정의를 더 더해서 칼케돈 신조를 만들어냅니다. 칼케돈 신조를 보면 거룩한 교부를 따라 우리는 한 분이며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두가 일치하여 그 동일하신 분을 신성에서도 100% 완전하며 동일하신 그 한 분이 인성에서도 100% 완전하시며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가르친다. 동일하신 그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십니다. 인성으로서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에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요. 동일하신 그분이 인성에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니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시다. 신성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었으며 그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었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외아들은 두 성품에 있어서 인식이 되지만 인성과 신성 인식이 되지만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두 성품의 차이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한 분 한 개체로서 한 분이시지만 두 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하여 두 품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않으며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는 옛적의 예언자들이 가르친 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신 바이며 교부의 신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내려온 바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칼케돈은 결국 뭐냐면은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회를 네 번을 했어요. 자, 1차, 2차, 3차, 4차죠. 1차, 2차, 3차, 4차. 다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에페소스, 칼케돈. 자, 다시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아리우스, 아폴리나이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죠. 결정된 것은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예배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이라고 고백한 네. 그래서 325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 그 다음에 381년에는 아폴리나이스는 몸은 우리랑 똑같은 몸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라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성자는 몸도 우리와 똑같지만 영혼도 우리와 똑같다는 완전한 인성. 자,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는 마치 성자가 둘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둘이 아니라 한 위격, one person이다. 예. 여기 이제 위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예, person이죠. persona.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고 가장 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계시셨으니까 그분은 두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한 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티케스는 한 분이면은 신성과 인성이 둘이 만나면 인성이 딸려가지고 신성은 위대하고 인성은 약한 거니까 인성이 신성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없어졌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두 본성은
계속 구별되고 계속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100% 인성, 100% 신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라고 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똑같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으로 100% 인성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말한 요 셀 있잖아요. 요 셀. 지금 말한 요 38번 셀. 요 1, 2, 3, 4 있잖아요. 이거요. 요거를 요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네 번의 회의를.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나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혹시 그렇게 고민하셨다면 지금 요거 요 네 개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한 분이시면서 두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을 또 한 번씩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두 하나님성과 사람성이 서로 둘 중에 하나가 밀리거나 없어지거나 뭐 들어가거나 차등이 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네 번의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운더리를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교 전통은 칼케돈 신조를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칼케돈의 구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교리를 다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칼케돈의 정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통 근동의 일부의 신자가 있고 이 사람들을 보통 단성론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듣는 이집트의 콥트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또 시리아의 제이콥바 교회, 오늘날 인도의 남부에 있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one person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단성론자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물론 과연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연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칼케돈에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성경 자체가 이 사건을 예외적이며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칼케돈 신경의 중요성은 진리의 경계, 바운다리를 확정했다는 데 있다. 마치 울타리를 세우고 바로 이 범위 안에서 신인의 신비, 예수라는 존재는 100% 하나님, 100% 사람인 그 신비가 내재한다라고 선포한 효과가 있다. 1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당연히 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선생님 좀 설명 좀 똑바로 좀 해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설명을 하다 보면 그때 교회가 선포한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새롭게 설명하지 않고 그때 설명한 대로 다시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300년대, 400년대 다시 말하면 4세기, 5세기에 초대교회가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양성론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려고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질문! 3분 동안. 이 질문을 안 하면요. 제가 똑바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교수님들은 질문을 안 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저도 상처받습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배우고 나니까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금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표정들을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진리예요. 자,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질문. 아,
아, 질문 아니에요? 누가 손 들으셨는데 질문하시려고 손 들으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요. 좀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신성과 인성, 100%?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에서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육신은 육신이다. 노노노노노. 자, 가만히 계속 보세요. 육신은 사람의 육신,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은 아폴리나리우스의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거. 네. 예, 질문. 자,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